남편 어찌가 좋아요? 아 미안. 다 맞다.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 누구야? 까꿍. 울리나요? 나도 뭐라고? 아니 저 없어질 생각하니까 행복하신가 봐요. 아, 나 가. 안 봐도 되나? 얼굴? 어머머. 침대도 넓고. 남편 어찌가 좋아요? 출발. 버스 티켓 사는 거야? 버스 타러 4번 출구로 나와서 하카타역 가는 중. 밥부터 바로 먹으러 가려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힘들어서 밥도 못 먹을 줄은. 근데 지금은 밥 먹으러 여기 왔지요. 3시간 무료였나? 톡톡 사시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까꿍. 여기구만. 톡톡 톡톡. 카이센동 먹으면 되겠다. 카이센동. 이따가기만. 일본 도착해서 첫 음식. 밥에다가 회를 올려서 먹거든요. 쫄깃해. 양이 적은 것 같아. 이거 이제 낼 것 같은데? 그래, 딱 볼 것 같아. 그치? 그래, 내가 좀 적은 것 같아. 이거 좀 앞으로 좀 나 2인분 먹어야 되나 했지. 내가 봤을 때는 난 좀 많이 먹어야 돼. 배고프다. 오빠 없는 여행. 앤티크한 분위기 있다. 우드톤이어서 뭔가? 우드톤. 남편 없는 여행. 완전 그렇게 한국말로 쓰여져 있네요. 근데 맥주 먼저 먹는 거야? 일본에서는 일단 맥주를 먼저 시키고 맥주가 나오는 동안에 메뉴를 고르는. 그래서 도리아 여기 일단 이게 뭐야? 먼저 먹는 건가 봐. 에피타이저. 먹으려고 그런 것 같다. 아이고 맛있다. 새콤하고. 그치? 에피타이저로 돼지 혀라는데? 돼지 혀? 어. 오빠의 입김은 괜찮은가요? 저는 야채 입김을 증명했다. 돼지 단어 다 맛보배나요? 춤이 다 배웠어요. 아, 다 배웠어? 어, 맛있다. 맛있다요. 침맛집. 사실 침맛집 진심. 아, 근데 신기하다. 처음에 약간 혀라 그래서 되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분위기가 더 맛있어. 한국인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맛집. 현지 맛집. 그 리뷰에 어떤 분이 저기 빠에 앉았는데 한국인이 저희밖에 없었고 나머지 일본인이라고. 그니까 진짜 맛있어. 이건 먹어봐야 돼. 오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누나. 새우. 전 딱새우 좋아합니다. 달아? 인지야. 참치. 완전 와사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혀에 녹여서 어? 먹으면 와사비가 차단. 이거를 혀에 이렇게 녹여서 들어보래. 아니, 아! 아니 너무 많이 녹여. 너무 많이. 아 실수. 돼지 혀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어요.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더 시켰어. 그니까 돼지 혀. 돼지 혀? 너무 맛있어. 진짜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 돼. 반점을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거. 쭈리 보리 오이큐리 캐널 신지를 가보겠습니다. 맛있었던 엔치 큐! 캐널 신. 일단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거 되게 세밀하게 잘 만드는 거 같아. 어, 살짝 섬세해서. 지금? 빵빵한 아이스크림. 헉, 맛있어, 뭐야? 마카스 포장마차 거리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메뉴를 주셨어요. 국물 하나로 꽃이 하나 할까? 진짜 여기는 꼭 와보셔야 돼요. 라멘하고 야끼토리. 어때? 어? 맛있는데? 이 참깨 뭐 맛있어. 닭다리. 따뜻한 게 맛있다. 분위기 좋다. 내가 하나만 불러서 오래 못 있었지만 더 있고 싶었다.
면 익었어? 똑똑해 보이는데? 이거 똑같아. 오빠 미안. 1도 안 미안한 목소리로. 내가 먼저 친구랑 와버렸네. 오빠가 속네. 아, 엄청 맛있냐. 나 빼고 가더니 맛살이. 되게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거랑 다르다. 총 4만원 비쌉니다. 자리값. 연금 먹고 우리 또 와서 또 먹는 거야? 근데 또 돌아가. 먹은 이거 아니야. 2인분 먹어야 된다. 큐! 날씨 오늘 미쳤다. 현재 시각은 9시 50분. 어디로 가는 거죠? 화이트 글라스 커피를 들어갈 거예요. 커피. 커피 수혈을 먼저 합니다. 오늘 살짝 부족해. 그거... 너무 작아. 이거 한 입 꼴이 아니야. 내 한 입. 친구 한 입. 샐러드. 이거 살 것 같아. 안 좋아. 같은 저렴하고 맛있는 것 같아. 가성비 최고. 저렇게 애들 데리고 혼자 시켜주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여기 어디예요? 시장. 남편 없으니까 좋아요? 너무 아니 너무 즐거워 보여. 아니 오빠 우는 거 아니야? 미안해. 침대도 넓고. 진짜 여기 시장 되게 일본스럽다. 그냥 걸어도 좋은 후토마키. 후쿠오카. 후토마키가 뭐지? 후토마키 그 김밥 후토마키랬나? 좀 서봐. 미쳤다. 너무 예뻐. 찍어주세요. 움직여. 부지런히 움직여. 됐다. 결과물. 예쁘다. 뭔가 어제는 삐까뻔쩍 사람들 많고 무서웠는데 오늘은 되게 조용하고.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들어. 너무 덥네요. 땀이 너무 나요. 가. 오케이. 운하기 동. 이거다. 거기 있어서 몰랐다. 여기 안에 있구나. 아, 덮밥. 마지막은 차즈케로 먹는다. 이게 녹차 같은? 그냥. 전통 음식 같다. 여기 왔을 때 꼭 한번 먹어야 되는 뭔가 풍미가 깊다. 비슷한 이유가 있구만. 그냥 부으면 되는 거죠? 네, 한번 부어볼게요. 난 밥을 좀 덜 부어 오차서 빼야겠어. 아, 차즈케. 녹차는 아닌 것 같아요. 뭘로 할지는 가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대요. 모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 응. 예쁘다. 뭔가 진짜 일순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아. 뭔가 아기자기한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어. 오모타이! 테이블을 오모타이! 큐! 그냥 커피 조그맣지만 여기 벌 좀 두 개. 여기 커피는 그냥 편의점 커피. 커피 그런 맛. 근데 일본이 보통 이렇다고. 일반적으로 이런 커피 내리는 그런 데 말고. 시원해. 맛있어. 유명한가 봐 여기가 아사히볼로. 여기는 일본인 분들이 많고 우리만 한국인이에요. 현지 맛집 아사히볼 먹고 파카타로 갑니다. 오전 9시부터 걸어가지고 이제 저녁 되면 이제 2만 번 순식간에 5번을 타고 스미요시 신사 왔다. 5번 후쿠오카에서 버스는 위에서 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려요. 아침부터 움직여서 너무 피곤한 두 여인. 우리 몇 번 먹었어? 세 번 먹었나? 아침 점심 간식 간식 세 번. 두 번 남았어 이제. 저녁이랑 편의점 음식. 난 좀 많이 먹어야지. 신사에 왔어요. 신사 조용하고 정말 뭔가 나 이런 거 좋아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누야사에서 나온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럼 한번 먹어볼래? 저 뭐야? 응. 씻고. 무슨 맛이야? 물 맛? 동의롭다 그래야 되나? 저런 거 좋아. 저런 종이 저렇게 되는 거. 어 맞아. 카메라 금지. 안 들어갈래? 한번 해볼게요.
그 누구지 그거 봤니? 파묘? 봤어 봤어 봤어. 여기 나오는 그거 같지 않아? 장군님? 무서운 사람? 뭔지 알고 무서워. 호텔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쉬려고. 큐! 한 3-40분 자고. 그 여자가 텐션 올리는 거. 몬자야키 먹으러. 몬자야키 손맛을 벌써 완전 높아. 맛있을 것 같아. 토핑 거 주니까 되게 현지식 같고 층 애비 몬자 또 이렇게 해서 떠서 먹는 거야? 가벼워. 맛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으라 그래. 가정집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얼마야? 9,900원? 문자야키 처음 먹었는데 먹어보셨나요, 다들? 근데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면 볶음면. 볶음면처럼 해서 먹어. 우리는 면을 안 넣었으니까. 맛있어. 근데 야채에다 새우 가볍게 먹는 이 맛있는 맛. 그리고 감자 베이스. 하나 먹을 것 같아. 낙도 해가지고 콘 추가해서 먹어. 어! 어! 너무 맛있다. 아, 윤재 이거 맛있다. 이 가루. 문자야키. 손짓 뭐야? 어쨌든 깨방정 하고 싶다는 이 의지. 손끝에서 나오는 이 의지. 의지? 이번엔 헤비하게 치즈로. 내가 무슨 맛일 것인가? 아니, 청국밥 맛까지는 아니고 낫도 맛이 나. 진짜 맛있어. 야키니코 저리 가라야. 치즈, 치즈. 솔직히 아까 새우랑 그렇게 먹는 것보다 이 낙도 진짜 맛있다. 진짜 낙도 부쳐있었다, 그지? 어,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너무 맛있어. 양이 많지 않아서 여자 두 명이서 두 판 먹을 수 있어요, 두 판. 엄청 못해. 큐! 이분이 아주 작정을 하고 많이 사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동키호테. 힘 팩, 얼굴 하얘지는 팩. 한번 사보겠어. 여기 어디 있었는데? 난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어. 칫솔 너무 좋아, 여기. 일본 칫솔. 내가 엄마한테 일본 간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그래서 카톡 대답을 좀 이상하게 했구나. 이응 이응 이러고. 단톡, 보이스피싱이 단톡으로 어떻게 들어가? 가족 단톡? 어. 어, 나는 당연히 로밍은 비싸니까 유심으로 해서 번호는 안 되지. 역시 상상을 많이 했어. 껍질채 먹는 젤리를 나도 사겠어. 많이 사시더라고. 쇼핑을 미친 듯이 하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편의점 가서 마지막 야식을 사고. 근데 졸려요. 편의점 야식 먹으려고 왔지만 배가 너무 고프지만 힘들어서 먹고 싶지가 않은. 먹고 싶지가 않아?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오니기리 먹어보겠어. 명란 오니기리. 연어. 퀄리티 좋다. 아 근데 맛있다. 나 방금 조금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봐봐. 왜 나 하나만 쌌지? 각 한 밥으로 먹는 거 같아. 진짜 퀄리티 좋다. 큐! 신고 사고 체크아웃을 하네. 편의점에 들려서 마지막 음식. 단어가 하네. 이렇게 현금을 여기다 두네. 공항에 도착했어요. 안녕 일본. 남편스를 만나러. 안녕? 고맙다. 뭐야? 그래 그래. 아, 없어서 즐거웠는데. 오빠가 없어서 즐거웠는데. 아쉽지만 다시 만났네요. 내가 더 즐거웠지. 아. 그동안 재미없는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 뭔 소리야. 재밌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